예,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그런데 잘못 지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축구 때문에 그런데요. 축구가 정말 안타깝게 가나한테 3-2로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이죠. 또 포르투갈 잘하면 됩니다. 우리의 이런 확신과 이런 기대와 이런 희망이 모이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라앉지 마시고요. 근데 이 기분 가라앉게 하는 게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날씨가 네. 또 갑자기 너무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 여러분 기분까지 가라앉으시면 건강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모쪼록 여러분 여러 가지를 잘 조절하시면서 밸런스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리가 요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을 오늘 모셨죠? 네, 오늘 그분과 30분 동안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패 방지 정책을 총괄을 하고 또 국민의 권익보호 구제에 힘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어요, 솔직히. 아, 네,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진짜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은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세종에 계시나요? 네, 주 사무실은 세종이고요. 네. 또 서울과 과천, 전국이 제 또 업무 현장입니다. 그렇죠. 이 세 군데를 돌아다니셔야 되는 거군요. 네, 서울, 뭐세 군데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 여의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원 해결을 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현장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제 업무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다니시면서 지금 임기가 3분의 2가량 지나셨잖아요. 네, 많은 맞습니다. 일들이 있으셨죠? 네, 그동안 뭐 일을 많이 했었고요. 보람도 있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간 어떤 성과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뭐니 해도 그 작년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무려 8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됐습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이제 국회에 발의를 했을 때 같이 발의를 했던 법인데요. 국회에서 이제 많은 논란 끝에 통과가 안 되고 있다가 작년에 비로소 통과가 돼서 이제 올해 시행이 되는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법인데 그 법을 통과시키는데 또 제가 나름의 역할을 해서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떠실까요? 지금 보니까 권익위 내에서 좀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일단 전국에 15,00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상 공직자의 숫자가 약 2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업무가 이제 오래 시행되다 보니까 뭐 이 정책을 정착시키고 또 제도를 이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침 뭐 이런 것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무엇보다 교육을 하고 또 홍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전담 인력이 임시 TF 5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권익위의 예충돌방지법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간이 한 15,000개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 것은 한 230군데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1,200여 군데를 교육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인력이 빨리 확보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가 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패 방지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익위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패 방지 총괄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에 의하면 모든 공직자들이 부패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돈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뭐 예. 돈을 안 받고도 얼마든지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킬래야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어려움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 국민신문고도 운영하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네, 네, 국민신문고. 네. 그래서 이제 억울한 분들 이제 뭐 거기에 올리고 그러면은 그거를 해당 부서에 이제 다 이렇게 나누는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실 텐데 또 이게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상하게 나는 공익신고자인데 이게 뭐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안 됐더라. 뭐 이런 경우 가장 최근의 사례가 이른바 그 술자리 의혹 문제를 제보한
인물에 대한 그 공익신고자로서의 그 인정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아침에 네. 뉴스로 기사로 이제 제가 권익위에서 신고자로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네,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무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회피 신청을 해서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고 신고 절차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진행 내용을 몰랐는데 오늘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 회피 신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보고를 받았다. 이거를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일단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 보고는 예. 그 신고 절차에 관한 보고가 아니라 그 이제 신고가 접수가 돼가지고 권익위에서 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기사들이 오보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오보에 우리 대변인실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현재 신고가 처리 중에 있다. 이 내용을 보도 설명 자료로 냈고요. 그 과정에서 대변인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고 처리 업무 자체는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고 그 보도 해명 자료가 나가는 그 과정에서 권익위에 대한 오보가 지금 이제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이제 조치로 위원장이 직무 회피를 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리면 좋겠다. 이 내용의 보고를 그게 한 차례인가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건 막 두세 차례 더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겠죠. 그거는 대변인실에서 그거를 네. 이제 보고를 그, 받은 겁니다. 그 지금 이제 권익위에서 그런 보도 자료를 내는 게 일반적인 지금 건가요? 통상은 권익위에서 먼저 보도 자료를 내진 않습니다. 내지 않죠. 그걸 네. 이제 그게 또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언론 보도나 정치권의 주장이 사실과 좀 다르고 예. 오히려 그 주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신고가 있었다라고 보도 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 제보자가 SNS를 통해서 자기가 신고를 했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이런 걸 먼저 밝히지 않는 이유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제보자의 신고를 접수했다는 이런 사실 자체를 이제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밝히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미 제보자가 본인 스스로 밝혔고 또 그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보도가 오보였기 때문에 그 오보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또 이런 잘못된 보도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보도 설명 자료를 낸 것이라 이례적인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익신고 처리 과정이 비밀 보장이 유지가 네네. 돼야 하는데 어차피 제보자가 네, 본인이 밝혔고, 먼저 공개를 한 입장이었고 또 언론의 보도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일부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네. 얘기를 하냐면 아 이게 그 이 소위 말하는 술자리 의혹을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건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게 아닐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뭐냐면 왜 그런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에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새로운 정권이 지금 이제 수립이 되면서 지난 정부에 제가 임명이 된 기관장이잖아요. 장관급 기관장. 그래서 저에 대한 또 지금 현재 집권 여당과 정권 차원의 사퇴 압박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사퇴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사실상 많이 해왔고 근데 이제 저는 권익위는 법률에 정해진 독립된 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법률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제 반대쪽의 분들은 어떻게든 저를 뭔가 좀 조금이라도 코트를 잡아서 이렇게 사퇴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그동안 많이 있어왔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제보자 사안도 어떻게 보면은 정권과 관련된 밀접한 이제 이런 사안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이 사안을 처리를 권익위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선제적으로 직무를 회피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좀 그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제가 굉장히 권익위원장이 굉장히 공정하게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뭔 그런 거를 보호장치를 직원들에게 준 거구나. 그렇게 선의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걸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그걸 뭐 제보를 부풀리게 또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한 거 아니냐. 또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으로 공익신고자를 먼저 이렇게 보도를 해서 알리려고 한 거 아니냐.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오히려 정말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려는 그런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상 그 직무를 회피할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뭐 이 제보자와 아무런 뭐 사적인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령상 직무 회피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쟁을 회피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피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정권이나 여당 입장에서도 정치적 논쟁이나 논란을 회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권익위를 흔들지 말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지금 논란을 만드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 제 입장에서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연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제 임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도 뭐 어떤 그 컬럼 비슷한 거에서 봤는데 그 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권익위원회 직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 동의하십니까? 이런 주장이 있던데요. 그 주장을 저도 이제 그걸 보셨어요? 기사에서 봤는데요. 네. 칼럼에서 봤는데 네.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직원이 권익위에서 뭐 한두 명이 있어서 그분 그런 직원분들한테 그 진술을 들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권익위는 굉장히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저도 저로 인해서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쟁이나 그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오히려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식의 권익위에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불필요하게 정치적 논쟁을 장으로 권익위를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이 권익위에 이런 좀 위축시키는 원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이나 정치권이 권익위에 대해서 아까 제보 사건도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닌 억울한 누명을 저한테 씌우면서 그걸 저를 이제 불필요하게 정치적 논란에 끌어들였거든요. 그런 것을 자제해 주신다면 오히려 권익위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좀 사태 압박처럼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이 9월에 마무리가 됐었죠. 9월, 10월에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제 감사원법 개정안을 민주당 쪽에서 제출했습니다. 저희 한 지지난주 정도에 백혜련 의원 나오셔가지고 이제 전현희 위원장님 언급을 하시면서 이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법안을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추진이 되면 감사원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도 이제 이번에 권익위원장으로서 감사원 감사를 사실상 처음 작년에 이제 정기 감사를 받았지만 그때는 저에 대한 감사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인지를 못했고 이번에 제대로 된 감사원 감사를 처음으로 받아봤는데요. 네. 받으면서 느낀 것이 제가 이제 국회의원도 했었고 또 변호사로서 법률가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법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이나 지식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네.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이 법을 참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감사원이 사실상 감사원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인데요. 이번에 국회의 국정감사 그 과정도 보면은 감사원이 국회의 국정감사도 무시하고 뭐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이러는 거를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감사원은 그 어느 기관도 견제하지 못하는 사실상 무소불위의 그런 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지켜야 되는 감사원법 관련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제가 상당히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감사원 관련 법령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있는데 감사를 하면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감사원 사무규칙에 정해져 있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대부분 이 권익위 감사에서 지켜지지 않는 그런 걸 목격을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권익위 감사를 개시할 때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감사이기 때문에 또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를 개시를 했고 이번에 또 언론을 장식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해서 정치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또 저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한 후에 감사원이 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하고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법에 따르면 그 수사 의뢰를 할 경우에는 네. 원칙적으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에 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매우 이제 빨리 수사 요청을 하지 않으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것 같다는 그런 긴급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도주 우려가 없고 누가 봐도 그리고 또 제가 뭐 권익위원장으로서 이미 두 달 동안 감사원이 권익위의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하고. 갔기 때문에 인멸할래야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패싱하고 수사 요청을 한 것은 감사원이 정말로 이 감사원법이라는 것을 아예 무시하는구나 이런 것을 사실 실감하게 됐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감사원법을 지키지 않아도 견제할 기관도 없고 또 그 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감사원의 이 무소불위의 네. 헌법 무시, 법률 무시하는 이 감사의 관행을 좀 법을 통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원은 이제 본인들은 물론 당연히 감사원은 우리는 규정대로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논란이 불거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감사원이 이 장관급 기관장 장관들을 대상으로 감사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일은 여태까지 감사원 역사상 장관을 대상으로 이런 표적 감사를 한 예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처음 보는 그런 감사고요.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초유의 그 장관급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이번에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권으로부터 집중적인 사퇴 압박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물러나지 않으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우 이례적이고 감사원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장관급 기관장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유는 이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환경부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그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에 대해서 감사를 통한 사퇴 압박을 한 사안이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대법원 블랙리스트 판결이 있습니다. 그 사안과도 이제 이 권익위 사안이 매우 유사하고 그래서 이런 감사를 통한 사태 압박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 민주당 쪽에서 감사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여야에서 정책 협의체 구성해서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 중인데 범위를 놓고는 얘기가 아직 상당히 양쪽에서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방통이랑 권익위 놓고서 이야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지난 정부에서 이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 약 100분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이제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을 물러나라, 물러날 수 없다. 그러면 물러나지 않으면 이제 인위적으로 물러나기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무리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네.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 옳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그 좀 새로운 정권의 그런 국정 철학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장들을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임기를 일치하는 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권익위와 방통위의 경우에는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기관은 그 어떤 기관들보다 좀 정권과 독립해서 공정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상 법에 의해서 임기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권의 편의라든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이나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그 어떤 정권이든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독립성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전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중립성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정치인 출신을 좀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 지적이 저는 좀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상 본질과는 다르게 좀 의혹이랄까 이런 또 논쟁에 휘말리는 그런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인 출신으로서 위원장에 임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논란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편향되게 뭐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 쪽에 뭐 유리하게 권익의 업무를 그 사적으로 뭐 활용을 했냐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정말로 뭐 맹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그런 이제 출신 때문에 더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또 오히려 더 민주당에는 더 좀 엄격하게 하려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해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사실 굉장히 이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보자 사안처럼 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조차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출신보다 좀 더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분을 임명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미역국 뭐 탕 쳤다 이거 그래서 요새 갑자기 이 미역국 이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 뭐 SNS에 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그 언론이 그 취재한 기자분에게 이미
그 기사화하기 전에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또 그 사안이 있을 때 이제 거기서 지적하는 그 식사 시간에 동석했던 모든 권익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3자인 우리 다른 이제 간부 직원이. 그래서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이미 다 확인을 했고 증언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제 입증이 가능해서 그 언론사에 그 사실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서 좀 법적 대응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미역국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뭔가 그랬어요. 전 위원장이 미역국을 위원장님 싫어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밥상머리 교육은 워낙 잘 받았기 때문에 전혀 사실을 할 수도 없고 네. 한 사실도 없습니다. 아니, 밥상머리 교육만 잘 받으셨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 하셨나요? 저희 이제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시겠다라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해 오셨는데 이제 남은 임기 동안 꼭 하고 싶다, 꼭 이것은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여쭤보고 네. 싶네요. 좀 힘들긴 하지만 이 권익의 독립성과 또 임기가 보장되는 이런 관례와 관행 또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임기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남은 기간이 이제 현재 한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9개월도 아니네요.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권익위가 이제 부패 방지 총괄 기간이기도 하면서 신문고로 대변되는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권익 구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관심 있고 하고 싶은 정치인으로서도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권익위원장으로도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일들이 어려운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 일이 가장 제가 보람이사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 국민권익구제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국민들의 민원을 더 많이 해결하고 현장에 더 많이 가서 이 갈등과 또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일을 더 많이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명실상부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국민 편이구나 이런 것을 인식시켜주는 게 이제 제 남은 기간 동안의 제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패 이제 총괄하시는 네네. 거잖아요. 그 대장동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소관 업무에 들어갈 수 있나요? 권익위가 이제 부패방지 총괄 기관인데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정책과 또 제도 개선을 통해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네. 하는 거고요.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라든지 이런 걸 측정을 하고 또 부패 방지를 위한 각 종 정책들이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예. 평가하는 게 저희들의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부패 행위가 발생했을 때 권익위에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안 들어가면 안 네. 되는 거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죠. 네. 아니 혹시 이재명 대표 관련 측근들이 지금 구속이 돼 있어서 그거 어떻게 네. 보시나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네, 뭐 구체적인 네. 이제 신고가 접수가 돼야 되는데 현재 그런 신고는 접수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권익위가 조사를 해서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 추사가 좀 더 우선하는 제도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죄송하게 껄끄러운 질문도 좀 하고 그랬는데도 솔직하게 답변을 다 해주셔가지고 아마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나름대로 식견을 갖는데 도움이 됐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축구가 지니까 말도 막. 저도 어제 축구를 봤는데 되게
아, 신나다가 마지막에 네.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 순식간에 두 골 넣는데. 네, 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셔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부패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정치 사회학 같은 데에서도 부패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권에서 주로 나타나는 부패 유형은 이 가족과의 관계, 가족과 연관된 부패가 가장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부패 없는 나라 없습니다. 하인리히 베르라고 혹시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소설가 아시죠? 하인리히 베르의 주된 주제는 독일에서의 건축과 관련된 건축과 공무원과 관련된 부패를 주제로 많이 소설을 썼었거든요. 그만큼 부패 없애기 힘듭니다. 하지만 없애기 힘들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오늘 이런 기회에 부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잘 들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